그러니까 투다라라고 하는 것은 범어인데 인도 말인데 투다라를 번역하면은 경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투다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용어가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냥 투다라고 이렇게 많이도 쓰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경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경. 경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사서 오경, 사서 삼경 하는 경, 성인의 글,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이라는 번역으로 주로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선이라고도 합니다. 선. 38선 하는 선. 선이란 말은 끼는 거죠. 108염주를 줄로 이렇게 선으로 끼워서 108개나 천념, 천주 같은 거 전부 다 구슬이 서마라도 꿰어야 구슬이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느 문자를 가지고 어떤 진리, 도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을 경이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염주발 꿰듯이 이 선을 가지고 줄선 짜죠. 줄, 줄을 가지고 꿰는 것과 같다는 비유지요. 또 깊은 우물에 우물 물을 이렇게 자사 올리는 두른바 두레박 그 끈과 같이 이건 노끈 셋자죠. 두레박 물을 푸는 두레박 줄 그렇게도 번역하고 자리자는 이런 자리같이 이렇게 옛날에 왕굴로 자리 짰죠. 돗자리. 그 자리 날과 같다. 경도 유도할 때 날경 짜죠. 여기서는 날. 이렇게 되면은 날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면은 지구를 360도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는 찌지만은 이것은 날이죠. 날. 날과 같다고 해서 석경, 자리자는 날과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석경이라고도 풀이하고 또는 법문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솟아오른다는 그런 의미로 용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전에 태종 무열왕이 김춘추가 원효대사를 궁중에 초청하고서 원효대사에게 말씀 여쭈기를 스님께서는 법사 스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니까 법문이 무진장으로 아주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원효대사에게 법을 청하신 게 있죠. 그와 같이 소설용자 용천 청도에 가면 용천사 절이 있어요. 용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똑같습니다. 이 소설용자 이 자를 쓰기도 하고 이 자를 쓰기도 하고 결만이라는 말은 꽃다발
꽃다발 묶어놓은 거, 꽃꽂이 해서 꽃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은 것처럼 모든 말씀을 경 하나로 묶어서 집약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또는 성교라고도 번역해요. 성인의 가르침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더 많이 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이 밖에도 또 많아요. 그래서 수다라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경이 제일로 번역이 낫겠다고 해가지고 경으로 번역을 하지요. 열반경, 법화경, 하음경, 금강경, 반야심경 전부 다 원래는 수다랍니다. 금강경 하면은 다이아몬드 수다라경이죠. 수다라죠. 그 다음에 이제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요의경이란 말이 나와 있죠. 요의경. 요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밑에 요의경이라고 하는 요의까지만 나왔는데 번역할 때 중국 사람이 경자를 또 붙인 거죠. 이중으로 되었죠.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경도 요의경이 있고 불요의경이 있어요. 요의경과 불요의경. 요의란 말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것이 요의입니다. 이자는 완료했다는 그 요자. 또는 요달이라고 하는 요 완료하는. 그러니까 요의라고 하면은 경 중에 요의경이라야 경 가치가 있는 거죠. 요의경. 대승경자는 소승경전에 비해서 요의경입니다. 소승경전은 대승경전에 비해서 요의경이 아니라 불요의 경이다 말이야. 요의가 아닌 경이다 말이야. 이건 소승경이죠. 요즘에 뭐 조환경, 산환경, 뭐 북두 칠성경, 무슨 천지파량 신주경 그런 것들 다 불요의 경이요. 그건 소승경전도 아니에요. 중국서 만든 거예요. 도교인들 만든 것도 많지요. 소승경자는 불요의경이라고 해요. 요의가 아닌,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정의, 즉 말하면 그런 뜻을 말한 거죠. 이웃자하고도 서로 통하죠. 의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료가 된 의미 또는 요달한 의미. 그것은 요의경은 대승경전이 요의경이고 소승경전은 불요의경이라고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요의경 가운데도 또 요의경 중의 요의경이 또 있어요. 대승경전이라고 해도 좀 시시한 경은 요의경 중에 조금 못한 요의경이고 하음경이나 법화경이나 열반경이나 능엄경이나 원각경 같은 것은 금강경이나 그것은 요의경 중에도 참 최고 요의경이죠. 사실은 금강경이나 저 반야심경은 하음경, 법화경에 비교한 등급이 떨어집니다. 하음경, 법화경이 1등급이라면 저 금강경, 반야심경은 2등급, 3등급밖에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요의경을 선택해서 공부할 필요가 더 있죠. 그러나 초인문자에게 대승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 굉장히 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집착심, 고집성 그것을 쳐부수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경이 없거든. 그래서 금강경과 반야심경과 같은 경이
바로 대반야경이요. 대반야경은 600권이나 돼요. 그 중에 핵심을 뽑은 것이 금강경이고, 금강경보다 더 핵심이 반야심경이죠. 간단 명료하게. 반야심경은 많이 해봤자 260자밖에 안 되잖아요. 600권이나 되는 그 대반야경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하암경보다 몇십 배 많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 경을 부처님이 중요시 했냐면은, 모든 중생들은 아집성, 나라고 하는 아집성과 또는 법집, 그런 집착심이, 번외망상, 그런 집착이 너무 굳고 굳어서 그것을 쳐부수는 데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대반야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전을 연설한 기간이 21년 동안이나 그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암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공돌이 아공, 법공, 구공, 이 삼공의 도리.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금강경, 반야경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달마께서 헌법을 전하실 때 경전은 금강경과 등가경이 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밑에 2조 해가대사, 3조 승찬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 또는 남양 해충국사까지 계속 금강경을 많이 독송을 했죠. 처음에는 능가경을 많이 독송했어요. 달마 스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금강경이 바로 삼공도리를 밝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아공, 법공, 구공. 그래서 한국불교 조계종도 금강경과 육조단경을 소위경전으로 정했죠. 나라고 하는 아집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무아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공이라요. 나가 나라고 보는 게 없다는 것이 불교의 첫 입문. 불교의 처음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를 막론하고 처음 입문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공을 말합니다. 무아사상. 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조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몸도 있고 나의 생명도 있고 나의 마음도 있고 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없다고 부처님은 가르치면 무아라 이거예요. 무아니 비설시니, 그것도 나오죠. 반야심경에 오원이 개공. 오원은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체나 육체나 마음 심리까지도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오원이 다 비었다.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수행할 때 오원이 다섯 가지 색, 수, 상, 행, 식, 색원, 수원, 상원, 행원, 식원. 색원은 육체고 물질이고 수상, 행, 식 네 가지는 정신, 마음이거든. 그것이 다 공했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 들어가면은 법공을 말합니다. 우주만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보면은 본래가 없는 게거든. 아까 처음에 말했죠. 마음은 본래 비고 고요한 자리가 체대라는 거. 그 다음에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와 법 두 가지가 다 공했으니까 함께 두 가지가 다 공했다 해서 구공. 공자를 이렇게 썼어요. 아공, 법공, 구공. 그래서 그걸 삼공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공도 되고 법공도 된 그것까지 공했다는 것까지도 또 공했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보면 더 가일층 높이 보는 거죠. 눈높이 교육이라고 요즘에 불교 방송에 TV 방송에 나오대요. 그건 더 높은 차원에서 아공, 법공, 공했다고 한 것까지도 또 공했다 이거예요. 그게 구공.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좌우관이 삼공의 도리를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600권 반야경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하암경에도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법화계에서도 말하고 원각계에서도 말하고 등엄계에서도 말하고 다른 대승경전의 이 공돌이는 약방에 감춰 이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본래 공한 거니까 채공이란 말. 마음 자체가 공한 거예요. 채공. 그러면서도 그놈이 사고를 또 칩니다. 채공 성사. 마음은 채공 성사의 성능이 있어요. 진언, 진짜 되 진, 진연은, 진연은 불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도리가 있고, 또는 수연, 이건 필수적으로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채공성사, 불변수연. 가짜 마음을 망심이라고, 망이라고 하죠. 가짜 마음, 망심. 중생들이 무명 번뇌하고 얼룩진 그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라고 해요. 망상 번뇌, 망심. 망심이니까 뭐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자체는 공했어. 본래가 번외망상이 본래 없지만은 아공이요 법공이요 구공이지만은 그 자체는 공했지만은 그러나 그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사고쳐요.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사건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탈이 없지요. 그런데 사고칠 경우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그와 같이 망심은 허망한 마음은 그 자체도 본래 빈 거지만 빈 허공에도 태풍이 몰아올 수도 있고 벼락 천둥, 벼락도 번개도 치고 온갖 짓이 나오지요. 빈 허공에도 그와 같이 빈 마음, 마음의 본체가 허망한 마음 자체도 빈 거란 말이에요. 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생의 현실에서는 성사를 해요. 사건을 저지른다, 사고친단 말이야.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듯, 큰 스님은 큰일 나고, 작은 스님은 작살 난다고. 잘못하면 그와 같이 이제 사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사 때문에 우리 중생계가 벌어지고, 3계 6도고, 윤회 생사고가 성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은 성사를 잘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사를 좋게 하느냐. 연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전개가 되는 그것을 연기라고 해요. TV 연기만 연기가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일상생활이 다 연기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산 것도 자기 부모, 형제, 처자, 무슨 아들, 딸 전부 다 인연이 있어서 되었고 또 우리가 처음에 국민학교에서 공부하고 중학교 모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게 연기거든. 그런데 연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연연기가 있고 정연기가 있어요. 연연기는 좋지 못한 쪽으로 연기를 한 거예요. 나쁜 짓만 하고 죄나 짓고 악업이나 짓고 삼계 윤회의 고통을 자아내고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짓을 하면 신구지 삼업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염연기라 하고 오염된 연기. 불 때면 연기가 나죠. 나는 연기를 보고 그걸 알았어요. 불을 안 피우면은 연기가 안 나는데 모닥불이나 저 풀이나 나무에다 불태우면 연기가 나요. 우리 마음속에도 뭘 하나 마음에 불태듯이 지피니까 그놈 연기가 벌어진 거예요. 마음을 거두고 생각을 비워버리면 연기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일으키고 또 자기 마음을 작용할 때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연기가 오염된 연기는 나쁜 거예요. 이건 좋지 못한 것을
연년기라 하고, 이 정년기는, 청정한 연기는 좋게 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착한 일을 하고, 무주상 보시를 하고, 예를 들면 육바라밀을 닦고, 십바라밀을 닦고, 보살행을 하고, 덕을 쌓고, 수행하고, 발심해서 보살도를 닦는 것은 정년기라요. 정년기는 결국에 성불하죠.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법은 최공 성사가 되는데, 최공 성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년기로 청정한 연기를 해라 이거예요. 전부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설법이 전부 다 청정한 연기를 해라고, 수행을 해라, 뭐 도 닦아라, 뭐 공부해라, 뭐 전부 다 정년기를 가르친 거예요. 이 성사를 좀 잘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고통이 따르니까, 고뇌가 생기니까. 그런데 진심은 참마음, 참마음 진여짜리, 진심은 진심을 진여라고도 하지요. 귀신론에서 진여짜리. 참마음이 본래의 마음짜리. 진심이 바로 원각이요. 여기서 망심은 제8식 같은, 제8식, 제7식, 제6식 모두 우리 중생의 식신 분별이고, 아르마리 같은 거. 이건 망심이고. 진심은 본래 순수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원각의 자리. 원각의 자리도 불변과 수연이 있어요. 변치 않는다 말이야. 비고 고요하니까 그 자체가, 체대가 굉장히 본래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때묻지 않고, 그 자리는 절대적이요. 상대가 끊어진 자리요. 그걸 불변이라고 그래요.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또 인연을 따라요. 수연이 아까 말한 상용이죠, 상용. 최대는 불변이고, 상용은 거기서 이제 수연을 해요. 인연을 따라요. 인연을 따른 그런 역할도 해요. 수연작용. 그러니까 불변으로만 있으면 좋겠으나, 불변으로만 있기는 어렵잖아요. 수연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성도 내고, 어느 때는 좋아하고, 어느 때는 기뻐하고, 희노애나 감정이 다 수연에서 나온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그 액체는 불변이요. 물은 언제든지 액체지. 그러나 인연 따라서 동기석달 춥을 때는 얼어서 고체가 돼요. 얼음덩어리. 또 오물도 될 수 있고, 하수도에 들어가면 그거 똥물 씻어내는 그런 물이 될 때는 오물 되잖아요. 인연을 잘못 따라간 거죠. 수연. 그러나 물로서는 하수구에도 가져야 되지. 정화조에도. 안 가주면 정화조 정말 마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것이 눈도 되고, 비도 되고, 우박도 되고, 서리도 되고, 물이 여러 가지로 되지요. 뜨거우면 증발해서 기체되고, 차가우면 고체되고, 평상시는 액체고. 그래서 액체, 고체, 기체 그런 것으로 변하는 것이 수연이라. 그러니까 변치 않으면서 변한다는 말이죠. 수연이란 말은 변치 않으면서도 왜 변하냐 말이죠. 임기 응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 변하죠. 아침에 먹는 마음이 저녁에 변할 수 있어요. 옛날 속담에 시아버지 밥상을 가지고 갈 때 12번 마음이 변한다고. 옛날에는 그 시아버지 같은 엄한 시아버지 받으려면 며느리 참 땀이나 땀깨나 빼야 되죠. 음식을 잘 했나 못 했나, 이것을 음식이라고 했냐 그렇게 투박을 받을런지, 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런지 모를 일이거든. 그러니까 밥상 한번 들고 가면서 12번 마음이 변하는 게 그게 바로 수연작용이라.
인연을 따른다. 수연도 좋게 수연하면 좋죠. 수연을 잘하면은 정년기가 돼요. 정수연을 해야 돼요. 청정한 수연을 해라 그 말이요.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다 정수연을 가르친 거예요. 염수연을 하지 말고 이거 알았으면 원각경도 공부 다 한 거예요. 원각경에서 가르치는 법이 부처님이 용심을 잘해라 정수연을 해라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성불해라는 그것뿐이에요. 천경말론이 전부 다 성불해라는 거예요. 성불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을 벗어나고 마음이 잘 모르고 있었던 우매함을 각오로 변화시키죠.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 딸 출세 보자죠. 공부를 잘 해가지고 뛰어난 인재가 되면 출세하잖아요. 그것도 투자해야 되는데 하물며 나의 인간개조, 범부가 성인되고 중생이 부처되고 또 괴로움에서 낙으로 전환시키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전환시키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부조리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정조리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8정도를 말씀하신 거죠. 8가지 정도.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최상용 그런 원각의 도리를 설명한 것이 대방왕으로 표현한 거요. 그러면 원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까 대성 기신론으로 보면은 법에 해당되죠. 법이죠. 일심법이고 그 다음에 대방광이라고 하는 거 이 3대 이것은 의에 해당되죠. 의. 아까 법과 의라고 말했죠. 부분적인 거. 원각이라고 할 때는 일심법, 법 전체적인 통체적인 대성 기신론에서 말한 법에 해당되고 대방광, 최대, 상대, 용대, 대화, 방광, 광이라고 할 경우는 법에서 여러 가지 조리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다 그 말이요. 그렇게 보시면은 대성 기신론이나 원각경에서 말한 내용이나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 그러니까 원각경은 불요의경이 아니라 요의경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대성 진리 중에 최고 대성 진리를 말씀하신 그런 경이다 말이야. 기대하시라. 이제 개봉박도 합니다. 곧. 그러면 이제 원각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방광의 도리를 말한 거요. 지대나 수대나 화대나 풍대나 허공 공대보다도 더 큰 마음의 그런 본체를 말한 거요. 그러나 원각이라는 그 말을 여러 가지로도 표현을 합니다. 기신론에서는 그걸 본각이라고도 했죠. 본각 또는 시각이라고도 하고 구경각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구경각. 기신론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각이란 말은 근본 나무 뿌리와 같은 근본 말각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그런 육각이 아니라 육각보다 더 근본인 그 본래의 마음자리라 해서 본각이라 하고 성불할 때를 시각이라고 그래요. 이제 처음 성불하면은 시각한다고 합니다. 대성 기신론의 말씀이요. 하암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하암경 제일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성경각이라. 그래서 시자하고 각자 따면은 시각이죠.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고 도를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많은 시일을 두고 공부를 하시다가 나벌 8일 날 동쪽 하늘에서 새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성불을 했단 말이에요. 성불한 것이 정각이요. 정각을 비로소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각이라고도 하고 원각자리를 또 묘각이라고도 하고 성불하면은 묘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 정각, 묘각, 구경각 그 밖에도 이제 또 있는데 원각, 아 대각사 응? 부산에 가면 저 신창동에 대각사도 있죠. 부처님을 크게 깨달으신 분이라고 또 대각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원각과 같은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성불할 때를 대각이라 하고 성불하면 묘각이라 하고 성불해서 바로 깨달으면 정각이라고도 하고 만욕따라 삼맥삼보리 만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삼보리가 정각 아니오? 예? 삼보리? 삼보리를 번역하면 정각이요. 구경각이라서는 완전하게 마지막 종말까지 최종적으로 잘 깨달았다는 것이 구경각이고 다른 경전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불하는 그 차원에서도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성불하기 전에 중생적에도 원각이라고 해요. 중생적의 원각은 계란과 같은 거고 계란이 닭은 아니죠. 그러나 계란이 닭되는 거지 뭐 닭이나 계란이나 같은 거요. 사실은. 그리고 성불해서 원각을 성취한 부처님은 계란이 이제 닭된 건 닭과 같을 때요. 예? 말만 다르지 그 본성은 원래가 원각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도리를 설명한 것이 원각경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열두 보살과 같이 설법하신 것이 바로 원각경이요. 열두 보살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비륵보살 모두 그런 아주 제일 우두머리 최고 보살들이 대표자가 열둘이요. 모인 대중은 10만 명이요. 10만 명 총 중에 열두 보살이 가장 대표자인데 그 열두 보살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꼭 해요. 문수보살이 질문하면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고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또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질문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또 그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시고 보현보살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보안보살이 또 등장해서 질문하면 또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열두 보살이 질문하신 것을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으로 된 것이 원각경 전부라요. 그러니까 열두 보살하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요. 공교롭게 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1년이 한 해라고 하지요. 1년에 정월부터서 2월, 3월 뭐 많이 나가죠. 3월하고 또 4월하고 6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12달이죠. 12개월. 한 해는 12달이죠. 1년이. 또 12달이 모여서 한 해가 되고 부처님은 한 해라면 12보살은 12달과 비슷한 숫자요. 그래서 열두 보살이 질문을 해서 부처님께서 그 답변을 완성하신 그 경 전부가 원각경이다 그 말입니다. 원각경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서 알으셔야 할 것은 바로 열두 보살이 질문했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시아문이 맨 처음에 나오죠. 번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번역을 택한 것은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 번역을 택했어요. 오진탁씨. 강원도 한림대학 뭐 교수인가 강의 하시는 분인데 그 전에 나한테 좀 여기 엄궁동에 살 때 와서 몇 달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 책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 번역본을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번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시아문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이 18페이지에 나오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이렇게 나오죠.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에 바가밖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경전이고 제일 첫머리는 여시아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런 것은 모든 경전마다 여시아문으로 나옵니다.